아직은 지나지 않았네요. 더 많은 피를 원합니다. 부숴버립니다. 아, 뭐... 아니, 이걸 부수란... 여기 아직 마을이 얼마나 커서 자신의 마을이 침략당하고 가족을 잃고 있다라는 것조차 모르는 미개한 놈들이 있네요. 얼른 곁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도록 하죠. 어디야? 어디야? 멤버들에겐 자비란 없습니다. 한 마리만 가지고 가면 그 어떠한 난이도도 그 어떠한 크기의 성체도 모두 다 멸족하게 되죠. 수유리 말샤살. 이 자식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네요. 과연 목숨을 택할지 자신의 족을 택할지 보겠습니다. 결국 목숨을 택하네. 원래 자신이 신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은 결국 자신의 목숨을 더 중시하게 되죠. 이렇게 동료를 한 명 얻었네요. 아마 이 친구는 여기서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아예 가둬버리네. 이렇게 가둔 다음에 실험실로 쓰네. 거의 아이언맨 1편이네. 토니 스타크가 갇혀서 여기서 그냥 이 마을을 위해서 일하다 죽는 거죠. 튼튼한 우리다. 사이브 말샤살 나 말시 오 윈저 나의 수와 데크라우 하단다. 잔인한 게임입니다. 결국 이 친구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체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사람의 부족을 다 죽였으니까요. 좋습니다. 자, 우담족 다를 데리고 오라고? 얘 아니야? 얘가 다 아니었어. 방금 데리고 왔는데. 뭔가 잠깐만, 여긴 아니야. 여긴 아니야. 반대로 왔어. 한숨 자 봅시다. 아, 앞으로 잠깐만. 길을 잃었어. 이쪽인가? 어. 어, 굉장히 축제바다네. 완전한 마을이 되고 있네요. 악기도 연주하며 어, 피리까지.
정말 많은 그런 지금과는 다르겠지만 원주민들을 많이 연구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숨 잡시다. 아니 잠깐만. 길을 잃었죠. 길을 잃었죠. 잠깐만, 여기 뭔가 잘못했어. 자, 이럴 때는 아, 여기가 아니네. 아, 일로 빠른 이동하겠습니다. 어쩐지 내가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저 동굴 자체가 저기가 아니었어 아예. 저 동굴이 아니었어. 마을에 동굴이 두 개인가 있는 것 같아. 자, 이렇게 되면 얘가 아직도 안 풀리네. 우담족 다를 데리고 왔잖아. 뭐가 문제지? 아무래도 다른 미션을 하지 않아서 안 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잠겨 있습니다. 윈자. 윈자.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와, 정말 많이 깼습니다. 정말 많이 깼네요. 거의 위하고 아래는 맵의 끝 이제. 그렇죠? 더 이상 빠가 안 갑니다. 거의 엔딩이 다 온 것 같네요. 이제 추가 미션을 하도록 하죠. 하나씩. 뭐지? 이건 뭐 더 못 지어주겠지. 지금 희귀한 사슴 가족이 없고. 메모드발? 아, 내 발을 얘기하는구나. 이 여자는 항상 저를 시험합니다. 자, 과연 이번에서는 어떤 실험을 하려는 건지 봅시다. 아마 밖에 하나 생겼을 텐데 역시 여기 있네요. 제 이마의 사냥꾼들과 함께 무지막지한 힘의 매머드를 쓰러뜨리십시오. 와, 오늘은 완벽한 야생이네요. 오늘은 정말 장난 없는 야생의 끝을 보게 되실 겁니다. 아, 이쪽은 아니, 이쪽은 아니야. 저쪽이 이제 동굴이고, 우리 여기가 이제 내가 자는 곳. 자, 가서 자원 좀 봅시다. 아, 다 찼구나. 자, 바로 미션하러 갑시다. 자, 바로 기술 하나만 올리고 갈까? 아니야 포인트 좀 많이 모아두는 게 훨씬 나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매머드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자, 근처에 빠른 이동이 없네요. 자, 난이도 보통인데 그러면 여기서 가도록 합시다. 뭐야, 현재 빠른 이동 사용 불가? 왜? 왜 불가능해? 왜 못해? 아, 됐네. 갑시다. 자, 유튜브에 조바문 검색하시면 파크라이 프라이멀 정말
재밌고 편집이 돼 있는 1편부터 20 현재 8편까지 업로드돼 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야? 아니 잠깐만, 우리 곰은 죽은 적이 없는데? 우리 곰은 살아있는 채로 내가 보내지 않았나? 희한하네요. 자, 이런데 갈 때는 악어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먼저 스캔을 하는 게 좋아요. 놈이 있네요. 자, 악어는 반드시 다리 안쪽과 꼬리 안쪽에 있는 거기를 정확히 맞춰야 돼. 그래야지만이 놈이 죽습니다. 자, 어차피 이 강을 건너야 되므로, 자, 얼른 식이 물고기가 오기 전에 빠르게 헤엄쳐갑시다. 어, 같이 곰도 헤엄치네요. 정말 마음에 드는 녀석이에요. 정말 귀엽게 헤엄치고 있습니다. 가볍게 손을 내밀고 힘차게 밀고, 가볍게 손을 내밀고 힘차게 밀고, 완벽한 수륙 양용의 도구입니다. 어! 갈대가 있어요. 제가 정말 갈대 성애자이기 때문에 갈대를 따줘야 돼. 뭐야, 형 지금 갈대 따서 기분 좋은데 왜 내 기분 망쳐? 왜 내 기분 망쳐? 창 먹어, 창 먹어. 됐다. 아, 이걸 올라가야 되는구나. 이번 미션은 조금 빠르게 진행해봅시다. 곰이 아니라 검치호랑이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이렇게 검치호랑이를 타게 되면 스태미너가 거의 무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를 보실 수가 있죠. 검치호랑이는 근력이 앞다리나 뒷다리에 굉장히 근력이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마치 이륜같은 속도의 사륜의 야생마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타있어도 절대 지치지 않아요. 거의 목적지를 도달하는게 내비 수준이죠. 이렇게 점프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목적지를 닿았네요. 이건 곰이 아닙니다. 자, 경험치를 천이나 주네요. 제 이마의 사냥꾼들과 함께 무지막지한 힘의 매머드를 처치하십시오. 자, 지금부터 검치호랑이를 탑승하고 함께 매머드를 잡아보겠습니다. 왼좌족 사냥터로 이동하십시오. 여기까지 왔던 경로 탐색은 취소하고요. 자, 검치호랑이의 가장 좋은 점은 이렇게 탑승한 순간에 이렇게 아이템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속도를 내서 달려볼까요? 굉장한 힘의 검치호랑이입니다. 어, 사람은 때론 또 호기심이 생기죠. 저놈을 죽여보겠습니다. 코뿔소를 과연, 어, 코뿔소가 상당히 검치호랑이급으로 엄청난 속도를 내네요. 코뿔소가 이렇게 도망갈 놈이 아니거든요 사실. 자, 아 그러네요. 코뿔소는 저렇게 한 다음에 다시 후진해서 코로 찌르네요. 지금 보니까 제 체력이 많이 달았어요. 코뿔소는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코
돌을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속도를 붙여서 다시 꺾어서 저를 죽일 생각이에요. 역시 야생의 세계입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싸우면 강한지를 알고 있는 녀석이죠. 자, 미션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건 좀 어이가 없네요. 매우. 다시 금방 가겠습니다. 아니,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뭘 미션이 실패한다라는 거야? 올라가는 길이 저렇게 올라가게끔 돼있는데? 게임의 내비 시스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다시 확인해봤고, 자, 가자. 금비껌치 맞을텐데 아닌가? 지금 피난거 보니까 맞습니다. 맞네요. 사실 뭔가 좀 더 새카맸던 것 같은데, 녀석이 이번에 약간 좀 털갈이 난 것 같네요. 없애고, 됐어. 귀에 상처가 있는 놈 맞습니다. 아, 이렇게 바로 갈 수 있겠네. 자, 유튜브에 조마문 검색해서 비디오 게임 많이 올려놨으니까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파크라이도 많이 올려놨어요. 코뿔소의 길. 메머드를 잡으러 왔는데 코뿔소의 길을 왔습니다. 사냥꾼과 대화를 하는데 내려야 되니? 미안. 정말 당황했어요. 지금 순간적으로 다시 미션을 해야 되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내리겠습니다. 다카르 마마프샨티 우사차샤자 두삼삼관마스. 메머드가 근처에 있다네요. 메머드의 길로 이동하십시오. 자, 바로 타겠습니다. 근처에 있는 친구들이 모두 다 저의 편이 됐네요. 자, 어찌됐던 저의 편이 됐기 때문에 이곳은 제가 이렇게 부숴도 저에게 적대관계가 되지가 않죠. 사실 이 마을에 부서줘야 이 사람들이 저의 마을에 와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마을을 부숴버릴게요. 저희 집보다 좋은 집은 없어져야죠. 어딜 한 칸 남아. 저 메머든가? 저 정도 크기 메머드면 튜토리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닌가, 상당히 거대하네요. 일단 메머드에게 이동하고, 얘가 아니야? 얘 맞잖아. 메머드를 사냥꾼들에게 유인하라네요. 자, 그렇다면 간단해요. 한 대 때립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저에게 왔을 때 다시 본거지로 이동하는 거죠. 자, 치료를 해주고 상당한 속도로 메머드가 따라오고 있어요. 호랑이의 속도를 더 빠르게 따라오는 메머드라니 대단합니다. 자, 여기 유턴 구간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유턴을 해주고 다시 메머드를 죽이도록 하죠. 자, 메머드를 처치하라네. 엉덩이를 보자. 엉덩이를. 메머드의 약점은 움직임이 옆으로 도는 게 빠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엉덩이를 보면서 이렇게 때리면 메머드는 아무것도 하질 못해요. 자, 그래도 중간에 피가 날 수 있으므로
치료를 한번 해주고요. 계속해서 어택을 해주다 보면 메머드는 결국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물론 제가 먼저 쓰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자연이 저에게 웃음을 줬네요. 아, 바로 먹어라. 빡셌다. 엄청나게 빡셌습니다. 자, 다시 우하라. 밥 먹이고. 자, 가죽을 벗겨냅시다. 가방이 꽉 차서 아무것도 안 먹어진 거지? 설마?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메머드가 죽은 다음에는 인간은 잔인하게도 자신들에게 메머드의 영혼이 원한에 품지 않게끔 이렇게 장례의식을 치러줍니다. 자신을 위해서 피와 살이 되는 메머드한테 부디 영혼만은 편안하길 기도를 드려주는 거죠.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잔인한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자세히 들으니까 자유를 달라는 것 같네요. 닌자? 자, 이제 집으로 또 갑시다. 메머드는 모두 다 처리했네요. 잠깐만. 어차피 이 근처에는 올 일이 없기 때문에. 잠깐만. 왠지 수상합니다. 이 지역이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갑시다 그냥. 집으로 가겠습니다. 다음번 많은 채팅 부탁드립니다. 저는 무조건 잔인한 인간이죠. 저는 오늘 여기서도 동물을 죽이고 방송이 끝나고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정말 잔인 오브 잔인 인간이에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식도 궤양이 걸려서 뭘 먹지 못합니다. 다바가 아프리카 동시 송출 중입니다. 잠깐만, 제이마의 미션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이게 다 끝인 줄 알았더니. 한번 들어가 보죠. 민자 발샤오가 누 잠잠샤. 이제 와서 또 약한 소리를 하고 있네. 왠지 살아 돌아올 것 같지가 않네요. 어디론가 떠나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다가 모든 걸 다 가르쳤으니 자신은 떠나겠다 그런 것 같은데. 왠지 섭섭합니다. 제이만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네요. 이제 제이만은 아예 없어졌습니다. 아, 정말 제이마 이렇게 그래도 제이마의 오두막을 강화하게 되면 이중화를 얻게 되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자신을 알리는 다 했다는 거죠.
아, 이렇게 하나하나씩 미션을 다 하게 되면 여기는 모든 친구들이 다 떠나겠네요. 아, 우담족 달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이쪽으로 가냐? 오두막 강화 안에서 간 거 아니냐 하는데 설마 그럴 리는 없습니다. 후 우담 산시타 과르다 우담 팔 후윙자 후관아 마 마시 담샴 우담 과르 발다 다마스 크라우하단다프 윈자발다하 사구이. 연희는 지나치게 자신이 족장 행제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도끼질을 하네요. 한 번도 저에게 칭찬하는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제가 아까 그 친구 여기서 왕따 당할 거라 했는데 역시 지금 혹독한 환영식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서 도와줘야 되겠네. 어? 그러나 그걸 그 친구 사정이고 밤에는 도와주지 않겠습니다. 낮에 도와줄 거야. 밤은 무서워. 입학해서 계란을 맞아? 어떤 대학교 다니시길래 도대체 그런 신고식을 하는 건지. 자, 갑시다. 상당 거리가 또 있네. 앵겨! 아니야, 안 쓰다듬어. 아, 근처에 또 저를 잠깐만, 이거 어! 도시 근처에 또 저의 도움을 바라는 왼자족이 있네요. 가서 얼른 도와주도록 하죠.